오늘은 비가 엄청 오죠, 지금. 그 마이삭 이그 태풍이 올라오면서 지금 시흥시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. 그 퇴근하기 전에 그 영상을 하나 저 녹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까 이제 일을 보고 이제 녹화를 한번 하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. 오늘은 저번에 했던 거에 의해서 조금 더 사진을 디테일하게 자료를 가지고 췌장하고 담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뜸뜸한 그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그 앞전에는 제가 이게 이렇게 됐죠. 이거는 이제 이미지화 된 거죠. 그림으로 이렇게 된 건데. 지금 이거 참그 시간에 그 이게 이제 이미지 그림이죠 이렇게 지금 요 담간하고 요 채간하고 이 담낭에서 오는 그 담낭에서 오는 이 담간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. 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. 주로 이제 담낭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을 말하고, 체관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담도간이라고, 체관은 아니고, 체관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, 이거는 담도간을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막히면 이제 소화장애라든가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요거는 그 MRI 영상 그 공부하는 책에서 캡처를 한 건데 제가 처음에 그 숙드염에 대해서 이제 그 미쳐가지고 이제 의학 공부를 할때뭐 이게 치료가 잘그 됐는지 숙드염으로 이 회복이 잘 됐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던 건데 요 스캔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MRI 그 촬영한 기본 자료입니다.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요 담낭이 여기 있고 이렇게 이거 단면으로 이 스캔을 한 거죠. MRI가 쭉 스캔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. 그걸 단면화 시키는 거거든요. 여기 보시면 요거 그 담낭간이 있죠. 아까 그 그림하고 비슷하죠. 여기 담낭간 있고 담낭이 있고 요거 담낭이 있고 담낭간이 요렇게 돌아오죠. 요렇게 붙었죠. 요거 이제 체간, 주체간이라고 하죠. 아까 이자, 체장으로 붙어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그 이게 지금 조영제를 넣어서 투영을 넣어서 찍었기 때문에 하얗게 표시가 되는 거죠. 기본적으로 이렇게. 그래서 이 간이 이게 담낭 간이든 췌장 간이든 이 체관 간이든 간에 이것이 원활하게 되려면 일단은 여기 혈관 순환이 좋아야 돼요. 기본적으로 그 순환이 좋아야 되고 그 순환이 좋으려면은 이제 그 중환을 기준으로 해서 중환혈 아시죠? 위장 중환을 기준으로 해서 기문 뭐 이렇게 고 돌아가면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이게 다 뜨는 거예요. 이게 담낭을 뜨고 간 뜨고 뭐 이게 우엽이죠. 이게 우엽은 큽니다. 자엽에 비해서 이게 뜸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. 이렇게 뜨면은 이거 자꾸 뜨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췌장까지 혈관 상태가 좋아집니다. 그러면은 이 췌관 기능이 원활하게 되겠죠. 다른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MRI고 아까 요 제목이 먼저 뻔했던 그거. 여기 이제 척추고 이 척추가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담낭이 망가졌거나 이 담낭간이 이게 그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이 부분만 생각하는데
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 담낭이 기능이 망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체장. 체장, 이 체간 있죠. 체간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 체장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척추 속으로 흐르는, 그러니까 척추 바깥으로 흐르는 덩디를 얘기를 하죠. 동맥. 척추에 그이 한가운데 심어져 있는 쭉 뇌에서 쭉 내려와서 이 담낭과 이 체장을 이 감시하거나 능동적으로 그 체크를 해주는 신경이 있어요. 그 신경이 대상포진이나 헤르페스 또알수 없는 기타 바이러스로 신경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. 아무리 혈액 순환이 좋아도 이 신경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당랑이 고장 난다는 사실입니다. 체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. 그래서 뜸을 뜰 때는 단순히 이 담낭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이걸 혈액순환을 그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척추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죠. 신경이 이렇게 약간 사이드 들어갑니다. 그 자료가 제가 있어요. 그걸 그 등에서 약간 사이드로 이렇게 뜨면은 이 체장이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리고 그 단순한 문제를 모르고 막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그 절제를 해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 뜸을 떠줄 때 단순히 그러니까 인맥이라 그러죠. 인맥, 배 앞쪽에서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척추 동맥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. 이 신경 라인을. 이 신경 라인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. 지금 이건 전면에서 봤기 때문에 체간이 일로 가니까 체간이 좌측이죠. 좌측. 담낭 우측에 있고 약간 우측에 있으니까 척추율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하셨나 모르겠네. 여기 보면 담낭 인맥에서 인맥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기문혈이죠. 이쯤이 아마 기문혈일 겁니다. 이쯤인가? 하여튼 뜸길을 대한수평길을 넘으면 이게 다 들어가요.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쭉 이렇게 뜸을 떠주면 된다는 거죠. 한 번은 나도 이게 다될 거예요. 여기서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맥에서 뜸을 떠는 경우고 아까처럼 척추 동맥에서 이렇게 또 떠줘야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보통 뜸길 하나 놓으면 다 들어가요. 웬만하면 자극이 돼요. 이거 저 체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화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사람 반죽 셉니다. 진짜 더부룩해요. 그래서 이걸 뜸을 떠서 회복하는 방법, 신경 회복을 하는 방법을 제가 그 앞전에 그 블로그나 카페 사진을 여러 번 올려드렸어요.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 담낭이나 체관을 병이 들어서 질병이 들어서 이 스스로 뜸으로 고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인맥만 떠시면 안 되고 동맥까지 떠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두 가지를 반드시 선행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가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래서 회복이 됐다. 이 밑에서 혈액순환이 또 턴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나중에 고루고루 뜸을 떠줘야 되는 거예요. 그 대신에 집중적으로 여기에는 이미 이 혈관이나 신경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뜸을 많이 뜨셔야 되는 거예요. 그 자리를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자리는 아무리 뭐 의사가 제가 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 해준다 그래도 속이 답답한 자리 부위나 위치는 본인이 잘 아는 거예요. 그리고 뜸을 떠봤을 때 회복이 되나 안 되나 그걸 감을 잡는 거는 본인이 바로 느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
숙득은 본인이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. 요거는 처음에는 저도 이 책을 볼 때는 정말 깜깜한데, 깜깜이라 그러죠.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의학책도 다 이해를 되더라고요. 신경과학도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숙점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조금 더 현대 의학적으로 이 접근을 해서 숙점을 뜨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담낭 체관이죠. 그 간을 얘기, 이 간이 보이는 거예요. 이게 지금 협착이 돼가지고 이 협착이 되는 거는 신경 바이러스 아니면은 혈액순환에 의해서 이 협착이 됩니다. 생각을 해보십시오. 물이 잘 흐르는데 협착이 될 리가 없어요. 나이가 들거나 이제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연성 운동이 안 되고 협착 이렇게 가늘어져 버리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는 담즙이 잘안 흐르니까 이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더불어 이 체관까지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. 다른 것도 덤태기를 씌우고 그래서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면은 이상하게 다른 질병으로 가버리고 다른 염증 물질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 이제 스탠드 알죠? 여기다 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스프링 같은 거 넣어가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.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것도 결국은 제 생각인데 일시적입니다. 이거는 결국은 왜 그러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또 다시 협착이 되는 거예요. 신경 감염이 되어 있으면 또 협착이 되고 그래서 혈액순환과 이렇게 신경 감염을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만 이게 유지가 돼요. 그나마 살아있을 때까지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80세, 90세에는 뭐, 끄떡없이, 뭐, 죽을 땐 죽더라도 고통 없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막히면은 소화도 안 되는 더부룩하고, 이건 아마 당사자 외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. 정말 죽을 맛인데, 이런 게 소화가, 이런 장애, 그러니까 담이나 이 체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. 그래서 뜸을 뜰 때는 반드시 인맥하고 동맥을 떼주셔야 됩니다. 요거는 이미지도 그랬죠. 그죠? 요걸 담낭간, 담간이라. 이게 이제 간에서 이제 간이 이렇게 있으면은, 간이 이렇게 있으면은, 우엽이죠. 우엽이 더 크고 간, 자엽은 조그만해요. 그래서 여기에 담낭이 딱 붙어서 내려오는 거죠. 여기 있는 거죠. 여기에 간 밑에가 있는데 간이 이렇게 있어요. 그림이 이상하게 이렇게 여기 이제 십이지장 우리 소화기관 이 대장 그 대장 위에 그 소장 붙어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들어가는 거죠. 여기 이제 위장으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요 담관하고 여기에 다 붙어요 여기에. 그래서 여기서 연료 분사처럼 쫙쫙쫙쫙 고기 들어오면 고기 단백질 분해해주고 쫙쫙쫙쫙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담낭도 중요하지만은 췌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거는 더 안쪽에 있어서 그 위장 뒤에 안쪽에 더 깊은 데에 있어서 이건 숙점을 오래 떠야 돼요. 그리고 이 췌장 숙점은 뒤쪽에서 신경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집안에 이 담낭암에 내력이 있거나 그 췌장암에 내력이 있거나 이 담낭에 문제가 자주 생긴다 그러면은 이 형제들 간에 뭐 자녀들 간에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뜸을 떠주는 것이 좋아요. 이해 되셨나요?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